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김용근 멘토입니다. 네, 아, 예, 반갑습니다. HD 에너지 네. 솔루션이요. 네, 매수가 비중은요? 62,000원에 20%요. 아, 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? 아, 그 산 지가 꽤 오래됐어요. 네. 그 태양광 때문에 샀는데 그때 한참 이슈가 돼서. 네, 네. 근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네. 어제 조금 소식이 있어서 좀 어디서 좀 물타서 밑에 좀 빠져나올 수 있을까 해서요. 아, 그래요? 힘들지 않으세요, 이런 종목? 힘들었어요. 많이 힘들었어요. 힘든 종목 사셨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.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. 태양광은 태양광 관련주나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은 되게 쉽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추세를 잘못하면 진짜 고생해요. 이것도 저번에도 네네. 상담했고 한라솔루션도 상담했지만 우리가 주식을 살 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뭐 정답은 없어요. 주식이 뭐 이렇게 뭐 이 실적이 좋다고 해서 막 주가가 같이 투자해갖고 뭐 올라간다?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봐라.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. 아니야. 실적보다는 지금 움직이는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해. 그래서 지금 올라가 떨어져. 뭐 이런 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. 네. 그래서 저는 제가 보는 기준은 추세를 봐요. 추세라는 거 뭐냐면 인기가 있다면 어때요? 사람들이 많이 사기 때문에 추세를 만들어서 계속 어느 시간까지는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인기가 시들어지면 어때요? 쭉 떨어져요. 그러면 인기가 네. 시들었는지 안 시들었는지 어떻게 아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.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. 60일선 검은 선을 이렇게 만들어라. 좀 굵게 갖고 봐라. 그래서 60일선이 깨진다. 그러면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금양으로 계속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. 네네. 근데 우리 시청자님 사신 가격 봐봐요. 어때요? 저 검은 선이 어떻게 되겠어요? 검은 선을 딱 봐봐. 아주 밑으로 꼬르러졌어요. 이렇게 봐봐. 빠지고 있죠. 많이 올라갔다가 네네. 이 선이 야 이제 나 내려갈게요 라고 신호를 주고 있잖아요. 뭐 이게 다 정답은 아니야. 근데 이게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. 주식은 확률 변수를 줄이는 거거든요. 얘가 실적이 좋든 실적이 안 좋든 이걸 다 먼저 반영이에요. 기대를 반영이 된 거야. 이거는 좋았던 걸 다 반영이 됐고 이제는 그보다 더 좋지 않아. 그럼 주가는 떨어져요.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. 거기다 대고 물타면 오래 걸려요. 근데 앞으로도 더 떨어질까요? 떨어지지 않아도 옆으로 횡보하는 거죠. 이제 가격이 이제 고점 대비 50% 정도 빠지면 그 자리가 저점 나올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주식은 이렇게 상승 하락 횡보가 무조건 들어와요.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횡보하거나 그다음에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바로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삼각형대로 들어와요. 그러니까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제 횡보하는 거죠. 이제 횡보예요, 옆으로. 그러니까 다른 거 올라갈 때 못 올라가는 거죠. 왜? 얘는 강하게 급하게 올라갔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얘는 좀 더 오래 걸릴 거예요. 지금 사면 안 돼요. 추가 매수는 한 4만 원 정도 돼서 그때 추가 매수 하세요. 그 전에는 지금 하지 마세요. 네, 거기 올라갈 때. 이제 아셨죠? 예. 지금 정리하는 게 더 나을까요? 아니면 그냥 끌고 갈까요? 저는 이렇게 반문을 드리고 싶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걸 팔아서 이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좀 내가 시장을 보는 눈이 있다. 그럼 손절하면 돼요. 근데 내가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 계좌에 나머지 있는 돈도 또 손해봐요. 그럴 바에는 실적에 받쳐주고 시간을 주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그냥 시간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? 저는 그런 게 또 유리하다고 보여요. 왜 그럼 또 이런 종목 사실 거잖아. 그럼 또 손해보잖아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제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굳이 지금 네. 이 자리는 손해보고 팔 자리는 아니다라는 것들이에요. 예, 좀 더 예. 버티면 이제 사이클 돌아오니까 그때까지 좀 버텼다가 나오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여져요. 네, 감사합니다. 4만 원 내면 추가 매수하세요. 건강하시고요. 네, 네, 네 고맙습니다. 네.